전날 밤 전해진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과 포드에 이어서 이제 리비안까지 테슬라의 충전기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리비안 5%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테슬라의 충전기 포뮬러인 NACS를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는 24년까지는 별도의 어댑터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리비안은 자체적으로 만든 소규모 고속 충전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년부터는 테슬라 스타일의 충전포트 표준을 직접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들이 일제히 테슬라 충전기 채택에 나서면서 눈치가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이제 테슬라의 충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CEO는 테슬라의 NACS 방식의 호환 차량을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전기차 같은 경우 테슬라의 충전기를 사용하면 충전 속도가 확실히 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안에서 전기차 충전기 60%가 테슬라의 슈퍼차저인 만큼 앞으로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충전기 동맹을 넓혀가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매출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GM과 포드의 테슬라 충전기 채택 소식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50% 반등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소식 더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함을 앞두고 현재 업계 전반에 걸쳐서 인도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스크와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디 총리와 머스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도 현지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인도에 테슬라의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만 수입 관세와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모디 총리와 함께 비공개 만남을 갖고 인도 현지 공장 설립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에 나설 것이다 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오는 2030년까지 인도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현재 보급률이 2%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해 보자면 확실히 잠재력이 뛰어난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머스크는 연말까지 새로 전기차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인도도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지만 앞서서 한국도 이름을 올렸던 만큼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론도 인도에 현지 공장을 설립합니다. 인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승인을 해준 상황인데요. 전기차 공장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입 관세를 내걸고 있지만 반도체는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중국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인도 정부가 반도체 공장의 설립 비용을 절반을 지원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에 마이크론이 칩 패키지 공장 설립을 위해서 27억 달러 규모를 승인 신청을 했고요. 인도가 13억 달러의 인센티브에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도 안에서 새로운 공장들이 승인되어 가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 소식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인도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의 스마트폰도 인도에서 생산이 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얼마 전 애플의 아이폰도 인도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제 구글의 스마트폰도 인도에서 생산 기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픽셀 스마트폰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글은 인도의 제조업체인 라바 인터내셔널과 또 가전업체인 딕슨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만의 폭스 과 함께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성공적으로 생산이 완료가 되면 그 외 IT 기기들도 인도 생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1분기 아이폰의 인도 생산량을 3배로 늘린 바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인도로 향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